결국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야곱이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내 고향에다 갖다 묻어달라고 야곱이 유언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죽으면서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자기 조상이 있는 가나안에 가서 묻히기를 원해서 결국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 애굽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왕이 허락해서 가나안 땅 가서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와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얼마나 흘렀느냐? 많이 흘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의 70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이를 잘 낳는 거야. 얼마만큼 잘 낳냐? 낳다 보니까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람이 생기니까 애굽 왕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저들에게 다 뺏기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 요셉을 알았던 사람 다 죽고 그런 왕들 다 죽고 시대가 몇 대 거치다 보니까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 다 뭐하자? 죽이자. 그래서 어린아이 사내가 나면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도 그 낫지만 그 아이가 죽을까봐 갈대 상자에다가 해서 나이가 그냥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다가 세운 게 뭐예요? 모세인데 그 이름이 뭐냐? 모세 뜻이 뭐냐?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다. 예? 물에서 건졌다. 봐요. 그 모든 것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돼서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잘 살다가 자 봐요. 애굽에서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처음엔 잘 살았지. 요셉을 사랑하는 왕이 온갖 거 다 줬으니까. 근데 그 왕이 죽고 시대가 몇 번 바뀌면서 이제 바로 사람들이 있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커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바뀌어버리겠다. 우리 저들을 죽이자. 저들을 멸하자. 그러면서 심한 핍박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으니까 세월이 요셉이 왔을 때부터 430년가량 세월이 흘렀어. 그들이 뭘 잃어버렸을까? 430년 동안에 바로 그렇게 처음에 요셉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우리 이민 오지만 애들이 뭘 잃어버립니까? 애들이 뭘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려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 맡아버려요. 또 뭘 잃어버려? 한국의 문화를 잃어버려. 똑같이 거기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갖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찾아오니까 나름대로 어렴풋이 구전으로 들었던 자기 백성의 우리 조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옛날에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누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 외태에 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조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 그래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맥 대가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 백성이야? 당신의 백성이야. 당신의 백성들을 후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그 바로의 공주로 살았으니까 무슨 문화를 받아들입니까? 왕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자로 살았으니까. 공부도 많이 합니다.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러다가 알다시피 사람 하나 죽이는 바람에 광야 쪽에 또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이두루루 하고는 미디안 사람 그 밑에서 양치기를 몇 년 합니까? 40년을 해. 나이가 8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른 게 아니에요. 80세가 되어서 그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하라. 너희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을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적격불이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교육의 방법이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했죠. 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애굽에서 뭘 잃어버렸어?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배도 잃어버렸어. 하나님만 잃어버린 건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뭡니까?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배.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지만 그 축복의 땅 줘도 예배 잘못 드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뭐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으면 아침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요. 늘 미국에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걸린 게 뭐냐면 한 번 예배.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오후 예배가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양지도 성막 기도원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들 감사해 안 감사해? 짜증나 짜증 안 나? 무슨 예배 드려 짜증나겠어요? 근데 어? 어떤 사람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말해. 아, 또 예배 드려? 그 사람 복 받겠어? 복 못 받겠어? 그건 난 몰라. 받든 안 받든. 그날 제 개인적으로 선 거를 예배 드린 게 짜증스러운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누굴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려면 장 목사를 알아야 된다. No!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장 목사 알아봐 아무 소용없어. 예배를 드려봐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재에 보면 성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쾌쾌 묵은 성막을 현대인이 왜 공부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 대해서는 잠깐만 아이고 그 옛날 구약이라는 성막을 뭘 공부해. 잘 보세요. 성막을 알면서 이런 얘기하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성막을 대해서 말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합니다. 성막을 왜 들으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우리는 성막을 듣습니다. 이 성막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성막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다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막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뭐요? 영적인 눈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것들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냐?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교재에 보면 밑에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니까 뭐요? 건강, 재물, 뭐 다 좋아. 근데 성도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어요? 아니, 성도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습니까? 성도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서 아 하나님 나 건강 그건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건강보다도 뭐요? 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막을 통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게 성막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풀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직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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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우체부가 젊은 총각 우체부가 있었어요. 우체부가 근데 어떤 남자 여자가 둘이 연애하다가 남자가 어디 갔다고? 군대 가서 군대 갔어. 아는 것 같은데? 네, 군대 가서. 그래서 군대 가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매일 뭘 보내? 아니 아니 엽서 보냈어. 옛날에 엽서 있었어. 엽서 있어. 엽서에다가 똑순 씨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밤에 별만 봐도 얼굴이 떠오르고요. 달만 봐도 그렇고요. 철모만 봐도 당신 얼굴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편지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보냈어. 지성이요 지성 아니요. 365일 매일 보냈어. 근데 결혼은 누구랑 했을까? 결혼은 우체부랑 했대. 총각 우체부랑. 왜? 매일 만나다 보니까 매일 만나다 보니까 어? 편지 쓰는 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나는 놈이 최고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최고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이 말이야. 말은 하나님 얘기를 억시로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뭔 뜻인지 알고 웃는 거예요? 에? 편지 백날 쓴 놈은 만나지는 못해. 편지 봤어. 우체부는 그 편지 주려고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나다 보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놓고 보니까 우체부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왜 만났냐? 왜 여기 왔냐고? 하나님 만나라고 왔지. 왜 은혜 받자고 왔냐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은혜 받자고 왔지.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것 없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근심, 태산 갖고 물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그런 재앙도 갖다 주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줬다면 왜 줬을까? 여기에는 불신자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깨달을 있어 저는 갖다 줬다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면 그 재앙도 떠나가겠지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뭐의 모형입니까? 예배당의 모형이에요. 매당의 모형.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교재도 그렇게 나와 있고 스크린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뭐예요? 자,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시대마다 뭐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1번 딱 읽어보세요. 시작. 타락한 아담은 뭐예요?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뭘 입었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입었다.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잡사요. 죄는 누가 졌어? 아담이 져서 죽긴 누가 죽었어? 노노노노. 그렇지. 죄는 아담이 져서 죽기는 양이 죽어버렸어. 어?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주님은 죄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아담이 그냥 나갈 수는 없어. 왜? 이제 죄를 짓고 난다 이후에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고 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죄는 아담이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다고?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돌아가셨어?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에게는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그 당시에 타락은 아담이 있는데 짐승이 죽어버렸어. 그건 뭘 말합니까? 짐승은 희생의 제물이었어. 예배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 드리는 곳이야. 주님이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사주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주님에게 뭐합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막이 주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당시에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자기 수치를 가린 것 같이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같이 한번 성경을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지들이 입은 게 아니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야. 내가 내 죄를 감출 수가 없어. 예배당이 뭐 하는 것이냐? 예배당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살아있게 한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물론 원죄 있지만 우리가 또 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이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또 나의 죄가 우리는 있어.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사함받고 믿습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두 번째, 가인과 아벨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했던 것, 자기들이 용서했던 것, 자기들이 재배했던 것 가지고 그거 재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 예배 차이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는 성경 속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더 나은 제사를 다시 말하면 그 물질 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더 믿음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무슨 모습? 더 베스트.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시고 또 예배 또 다 하시고 교회 이런 거 좀 또 다 치워놓고 또 오후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송하지만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어. 여기 혹시 오시면서 아우 짜증스러워 이런 마음에 혹시라도 들어갈까 봐.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에 감사한 것은 자발적으로 벌써 갈 시간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가야죠. 가야죠. 근데 그 모습이 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믿습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일은 나 가야지. 이것이 뭐예요? 이게 더 나은 예배예요. 중심의 예배예요. 여기에 보면 희생의 예배는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마음의 예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힘든 것도 주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사오니 기도 오늘 축복해 주옵시고 방송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은 못 나왔지만 내가 저들까지 함께 간담을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 이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은 재물을 가지고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뭐요? 돌제단 반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 말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말씀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배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믿음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돼. 믿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시몬아 너는 뭐라고요? 이제는 베드로라고 말해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교회는 어디서 세우느냐?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환난과 악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반석 같은 믿음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도 난 입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험 들면 돼 안 돼? 아, 시험은 들 수는 때가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시험을 들 수 있다? 근데 시험은 들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은 들을지언정 넘어지지를 않아. 믿음의 사람은 속 상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아. 믿습니까? 왜? 반석이니까. 반석은 가라앉거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늘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믿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의 거시라며. 맞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보니까 시작. 그 후 모세 때는, 잠깐만요. 첫 번째는 가죽 옷을 입어서 타락한 아담은 가죽 옷을 입고 만났어요.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리면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아부터 야곱의 그때 시대까지는 반석의 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곱 시대 지나서 출애굽 사건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성막 모세가 등장하는 거야. 그 후에 모세 때는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말한 거예요. 그때는 돌 제단에서 만나자, 제물 드리고 만나자, 양을 잡아서 만나자. 근데 지금은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뭐의 모형이라고?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난 예수를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 너무너무 신나, 아우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우 너무 은혜가 돼, 은혜가 되는데 주일날 예배당 안 가, 이건 뭔 일이요? 그 사람이 입술만 은혜 있나 봐. 진짜 은혜가 있으면 다른 건 못해도 주일날 어디 가야 돼? 성수주일날 하셔야지. 믿습니까? 말로는 전부 다 하면서, 말로다는 뭐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게 달려있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제가 지금은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위기와 사변 때도 예배를 드렸다. 그 전쟁터에도, 일제시대도 핍박감도 예배를 드렸다. 근데 우한 병균 찾아왔다고 예배를 막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을 떠서 믿음의 사람이 누가 말해도 주의 성수하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의 본질인데 예배까지 안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겁니까? 저는 사랑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깊이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 잠깐만, 거기가 어딥니까? 성막이요. 분명히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믿습니까? 속죄소 위 고친고 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만 모여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에 성막이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놓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혹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온역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마스크를 써라. 물론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겠지만, 근데 그 성경 써보니까 그런 일이 찾아오면 너는 너희들은 어디 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전. 다시 말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 성소에 두었고 이 성소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믿습니까? 근데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요 실질적으로 이미 목회하면서 우리 양쪽에 질 때쯤입니다. 질라고 교회에 땅을 사고 막 그럴 때에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따가 양지교회가 교회를 지면 내 손에 뭐요? 아니 교회 지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교회 지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솔직히 좋은 일이잖아. 근데 교회 지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것도 집사라는 양반이 하는 말이, 내 손에 장을 지자.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때 교회 나간 집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도 그래. 뭐가 절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절대 안 되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을 지져라 절대 안 되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일에는, 믿습니까? 교회 일에는 협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기도하면 되잖아. 믿습니까? 전국에 이게 아니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주 기도하면 되죠. 진짜 그 사람이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원래 성경 속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 장소는 어디라고요? 그 장소는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야. 교회 속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 장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절에서 예수 이름 불러요? 아니잖아. 응? 예수 이름은 어디서 부르지? 예배당에서. 응?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기합니다. 오직 뭐요? 예수. 오직 뭐요? 예수. 믿습니까? 성막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나오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는 거예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나오자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말로 만나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충성봉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근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스크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예, 뭐라고? 예수를 어떻게 알자고? 바로 알아야 돼. 그냥 건성으로 알아서는 안 돼.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거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인제 알았어. 어딜 애만 걸 입고서 자랑스럽게 잘 읽었다고 고개를 내밀고 그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서? 내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이야.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을 보면 구약의 중심은 누구요?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늘 예수님이 앞으로 탄생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질 교회를 미리 성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무슨 예수 말하고 있다고? 아, 오실 예수. 아우 똑똑하네. 그 구약은 누굴 말하고 있다고? 오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새 아가서 말하면 솔로몬이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모형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중심은 누구요?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도 믿는 거야. 아, 주님이 오신다니까 언제나 공중 나팔 소리에 재림네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 신약의 중심 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러면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요? 신구약의 중심은 보세요, 오직 예수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해야 돼?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 얘기하면 싸움이 나 안 나? 예수 얘기 안 하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걔는 인간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얘기하면 싸움 날 수가 없어.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이야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예수님 같이 생기셨네. 이게 싸울 일이요? 절대 싸울 일. 근데 아이고 마귀 같이 생겼네. 이게 싸울 일이지. 예수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아유 예수님 같이 은혜스럽네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오직 누구? 예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는 세 가지 안정이 있어요. 성막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모두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구약이든 어디든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예수로 바라보면 다 답이 나와. 전부 다 예수는 예수. 성막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뭔다? 증거한다 그래요. 두 번째, 자 모세 글을 모두가 누굴 말해? 모세 오경의 모든 모세의 말을 누굴 말하고 있다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를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 예수님과. 성막을 바라볼 때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모두가 예수입니다. 수건이 뭐냐면 수건이 뭐냐면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밑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있는 말씀 시작.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율법만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고 있으나 그 수건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율법의 완성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는 세 가지 안경은 우리가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도 결국 보면 누구에 대해서?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율법과 복음 이거는 그 교재에 있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교재에 있어 없어요? 이거 율법과 복음 없어요? 자, 이거 봐. 자, 없으니까. 그럼 저를 봐요. 이 스크린 보면서. 자, 누가 본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탕자의 비유. 근데 그 어느 집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나도 이제 분깃 가지고 나가서 잘 장성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고 효도하겠습니다. 어떤 자식이 그 재산 받으면서 나가서 장사해서 아버지 효도하고 출세하려고 그 분깃까지 망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야 아직 너 어리니까 안 돼.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있어봐. 아니 아버지 나 할 수 있다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 한번 나가서 살아보라고. 근데 나가서 살았는데 보세요. 나가서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 외국에 갔대. 아마 지금부터 한국에서 미국 왔나 봐. 나 모르겠지만. 이랬던 타국에 갔어. 그거 살려고 무대연히 애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허랑방탕했대. 그러니까 이놈이 말로는 그렇지만 막상 보니까 돈 있으니까 젊은 기분에 기마일에 썼던 거야. 내가 쏠게. 따라와. 괜찮겠어. 아 괜찮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까짓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온 돈 못 빼먹듯이 아시긴 잘 아시네. 꼭 한 빼먹듯이 살랑살랑 꼬먹다가 결국은 거지가 됐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나 일꾼 안 줘도 좋으니까 싹 안 줘도 좋으니까 돼지가 먹는 저 치열염이라도 나 먹고 좀 살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멀쩡한 놈이 그러니까 그래 이놈아 이래라.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그걸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이 행복해 비참해? 아시긴 잘하시네. 비참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하루는 이 청년이 뭘 생각해?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뭐하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니까 창피한 창피해. 왜 창피해? 큰 소리 뻥치고 다 까먹어가지고 응? 창피해? 아버지만 창피해. 동네 사람 다 창피해. 예? 옆 동네 분이 보기도 미안해. 저쪽에 있는 영자 보기도 미안해. 순이는 더 보기 미안해. 이랬더니. 그러니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 엄두가 나나.
그래서 지금 이 탕자는 죄를 뭐 한 거요? 죄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 몰라? 알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깨달았다 그래.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아 목사님 깨달았어 깨달았어.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짓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깨닫고 거기 앉아있는 것은 덜 깨달은 거예요. 응. 덜 깨. 진짜 깨달으면요. 탕자는요. 거기서 깨닫고서 뭐냐면 지 아버지 집으로 발을 옮깁니까? 안 옮기냐?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해. 깨달았을 때는 아버지 쪽으로 가는 게 회개야. 그냥 아우 내 이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그래서 펑펑 울어. 회개한 거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돌아가는 거야. 응, 회개 돌아가는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인생에 서로 우는 거야. 깨달은 것하고 회개는 달라. 그래서 이 탕자는 깨닫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망신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몸두드려 맞아 죽는 것도 무릅쓰고 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제가 비교했는데 여기에 누가 보면 15장에는 몇 사람이 나오냐면 몇 사람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 누구? 첫 번째? 아버지. 아버지와 탕자와 형 세 사람이 등장을 해. 누구 15장에. 잘 보세요. 누가 나왔다고? 탕자와 형과 아버지 세 사람의 관계가 나와. 자 보세요. 여기서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 돼? 탕자는 죄인이요. 그 아버지 재산 갖다 날렸으니까 죄인이요. 근데 그 형은 뭐냐면 동생을 꾸짖고 아버지는 왜 저런 애를 돈을 줘서. 이게 뭐냐면 그 말 틀려 맞아. 형의 말이 맞아. 틀린 거다. 아버지는 아직 돈 갈도 못해. 그게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은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해. 그러니까 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형은 율법이야. 잘 봐요. 탕자는 뭐요? 형은 뭐요? 아버지는 뭐야 그러면? 아버지는 뭘까? 아버지는 복음이야. 복음은 이게 중요한 얘기야. 탕자는 죄인이고 형은 율법이고 아버지는 복음이야. 그럼 보세요. 탕자는 죄인이야. 죄인은 뭐만 말하면 돼? 죄인은 회개만 하면 돼. 죄인은 이유를 달면 안 돼. 근데 죄인이 이유가 달아. 뭐 상 이래서 아니 상이 저러고 어쩌고 다 이유 없는 게 어디였어? 사람 죽일 만한 이유에서 칼을 찔렀겠지. 그냥 찔렀겠어? 응? 그러나 찔러서 죽인 것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큰일 났어요. 난 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요 나는 안 죽이려는데 저 살 잠깐만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은 물론 뭐만 하면 돼? 잘못됐다고 회개만 하면 돼.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 새끼가 들어가면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변명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었어?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변명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를 불렀어요. 하와야 너 이거 따먹었어. 마귀 새끼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또 변명해.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은혜가 들어가면 회개하지만 사단이 들어가면 변명만 하고 지가 더 큰 소리죠. 그리고 더 지가 삐져.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 소리 할 게 없어. 난 죄인이야. 죄인은 뭐만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 형은 뭐요? 율법이요. 동생이 잘못을 지적이나 해. 율법은 뭐 하면 돼? 정죄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아,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게 지금 율법이야. 아버지는 뭐라고? 복음이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봐요. 복음은 가스펠. 무슨 소식이야? 가스펠이 무슨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굿뉴스야.
그건 좋은 소식이야. 아버지는 복음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당자 죄인은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율법은 성경 속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정죄해. 근데 복음 아버지는 뭐라고? 아버지는 용서해.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야. 그게 신약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죄인들 용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는 늘 용서할 마음 가지고 있어.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을 거야.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는 게 목적이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해야 돼? 지켜야 살아. 율법을 안 지키면 다 돌에 맞아 다 죽어. 벌받아 죽어.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뭐요? 죽어. 안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 일단 지켜야 돼. 예? 율법의 끝은 뭐냐? 율법의 끝은 뭐라고요? 결국 복음이야. 다 지키면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되니까 복음이야. 근데 율법에 머물면 율법에 뭐 율법으로 살아. 율법으로만 율법에 머물면 뭐냐면 저주받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 예? 성경 속에는 이쁜 여자 쳐다만 봐도 가늠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우리 제니퍼 보면 가늠했겠네? 우리 이청 유전 보면 가늠했겠네? 예? 왜? 성경대로는 그냥 율법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에 머물면 저주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율법은 그렇다고 그러고 복음은 뭐냐?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목적은 뭘까? 한번 맞춰봐요. 퀴즈. 응? 복음의 목적은 이거야. 용서와 구원이야.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죄를 용서하고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성막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 속에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려고. 믿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용서와 구원이야. 그럼 복음은 율법은 지키는 건데 복음은 뭐 하는 거야? 복음은 전파하는 거야. 전파 전파. 율법은 내가 스스로 지킬 거지만 복음은 은혜 받았네. 아유 예배당 갑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전파를 해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싫어? 좋아. 전파를.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거야. 율법은 안 지키면 죽고 복음은 안전하면 어떻게 돼? 안전하면 죽어. 복음은 전해야 살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응? 복음은 증거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죽어버려. 은혜 받았으면 그걸 뭐 해야 돼? 남에게 전달. 그래 사는 거야. 그 이거 왜 이게 또 시커멓게 나타나서. 이게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은 안전하면 뭐요? 죽어. 그게 자꾸만 우리는 뭐 해야 돼? 전도. 그래서 말로 보면 요단강 물은 흘러서 사는데 사해바다는 뭐 했어? 죽었어. 사해바다는 고여 있어. 요단강 물은 흘러니까 계속 샘물이 들어오는 거야. 사해는 거기 막혀 죽어버리는 거야. 똑같아. 은혜 받은 것은 뭐 해야 된다고? 은혜는 자꾸만 전파하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은 입으로 뭐 해야 돼? 은혜 받았다고? 시인해야 되는 거야. 나 오늘 예배당 가서 은혜 받았다. 나 오늘 우리 성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꾸만 은혜가 또 생겨. 은혜가. 근데 은혜 받고도 이 꼭 다물고 있지. 은혜 받고도 있으면 그러면 입에서 냄새만 난다. 은혜가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뭐에 자랑하게 되어 있어.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이 은혜야. 내가 선물 받았으면 자랑해 자랑 안 해. 하,
우리 최숙 집사님이 이거 했다고 나도 자랑. 만약 누가 이거 해줬다고 자랑하는 거야. 선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전파야.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살아남게 한 믿음의 선도 복음을 땅까지 증인 삼아 증거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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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너무 들지 마. 배가 다 보인다. 오지 짧은지. 자, 이해 드리고.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용서와 구원. 복음은 전파하는 거. 복음은 안전하면 죽어. 그러면 복음의 끝은 뭘까? 율법의 끝은 복음이었는데 복음의 끝은 뭘까? 복음의 끝은 뭐예요? 복음의 끝은 결국 율법이야.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은 떨어뜨려? 떨어뜨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왔다고 그러는 거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믿습니까? 그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우 내가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걸 깨달아. 그래서 어우 나는 죄인이야 그랬는데 복음에서 내가 니저 용서했다. 할렐루야. 은혜받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가서 복음 증거 하러 다니는 거야. 당자는 무만 하면 된다고? 당자는 이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고 복음은 그런데 보세요. 율법에 머물면 뭐요? 저주받아. 율법에 머물고 있으면. 그래서 잘못하면 성도들이 율법적인 성도가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는 못해. 이게 지금 현대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장로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저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말로는 아주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안 거룩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 머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에 머물면 뭐합니까? 복음에 머물면 은혜와 축복이야. 복음에는 뭐에 있어야 돼? 늘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문우 목사님이 그때 와서 성막쌤을 때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어느 마을에 가면 교회 십자가 종타부에 십자가가 안 서 있고 양 조각한 게 양이 십자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서 가서 아니 교회 십자가 위에 어떻게 저 십자가 종탑에 십자가 서 있지 어떻게 양이 서 있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그 교회 아주 충성된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십자가 아마 그게 이렇게 좀 흔들려가지고서 십자가로 고치러 그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 그래서 그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 높은 십자가로 떨어지면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아니요. 살았어요. 근데 대신 죽은 게 있어요, 그들의. 아, 어떻게, 마침 그때 양떼가 목동이 양을 몰고서 양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고 이 사람은 사는 거야. 그래서 기념돼서 양을 위에다 탑에다 세웠다는 거야. 잡아요. 뭔 줄 알아? 내가 죽을 거 누가 죽었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니 없니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 앞에 은혜로 살아가야 돼. 왜? 그분은 내가 죽을 거 대신 돌아가서 주셨잖아. 그것도 십자가 상에서. 믿습니까? 성막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성막은 뭘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아무쪼록 근본 성막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날 오후에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함께 성막 세미나를 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은혜 받는 저들 앞에 이 우리 양지 성막 기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인터넷 방송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할 마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는 가운데 싸우니 그 우한의 질병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모습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여 주여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밤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